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외국인 상대 영업부문의 장려금을 과다 지급하는 등 특혜 영업을 해온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총 21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. 사업자별 과징금 액수는 SK텔레콤이 7억 9천 4백만 원, KT 3억 6천 100만 원, LG유플러스 9억 6천 9백만 원입니다. 방통위는 또 이런 특혜 영업과 관련해 단말기 유통점 43곳에 각각 100에서 150만 원, 총 4,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.